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종의 불량 행정입니다. 불량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해서 반부패, 권익구제 기능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반부패 기능과 옴부즈만 기능을 통합하거나 상호 보완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제도 개선 등 국민 권익 증진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세 개 기관을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9년간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최종 애프터 서비스 기관으로 위법, 부당, 부정부패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편, 불만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행정서비스 불량을 예방하고 시정해왔습니다. 권익위 출범으로 각각 다른 곳을 방문해야 했던 고충민원, 부패, 공익신고, 행정심판 관련 상담이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기능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영하여 기능 간 시너지를 통해 업무 효과성을 제고해왔습니다. 범정부 소통 시스템을 통해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를 타기관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더욱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간 230만 건 이상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였고 2013년 4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국민행복제안센터로 개편하고 제안받은 37만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 중 1만 5천여 건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42만 3천여 건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6년 3월부터는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만여 건의 고충 민원과 24만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였고 총 378건의 집단 민원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숙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동신문고가 전국 지역 현장 및 취약계층을 399회 찾아가 1만 3천여 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3,900여 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패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 정책을 확대 발전해왔습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였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8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익신고 2만 2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설치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2015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2,800여 건의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고 98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출범하여 청렴 콘서트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토대로 연간 15만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편과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발굴하여 총 689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청렴 업무 총괄기관이자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유엔 공공행정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과도한 통장 압류, 부당한 공공계약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파급 효과가 큰 집단 민원을 현장 소통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조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공직자 행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정환수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익위와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으로 공직자 청년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른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민간 협업을 통하여 청년 풍토 조성에 힘쓰고 초중고 교과서의 청년 콘텐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자체 고충민원 시스템의 국민 신문고 통합을 확대하고 기억하기 어려운 8자리 대표번호 콜센터를 110 콜센터로 연계 통합하겠습니다. 권익위로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권익위의 권고나 재결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시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간접 강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2016년에 구축한 제도개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시정권고 미이행 시 언론 공표를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보호와 부패방지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